제목은 하이브리드 인듐 포스파이드 온 실리콘 내노라이드 다이오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인듐 포스파이드 온 실리콘 내노라이드 다이오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네요. 인듐 포스파이드, 네, NP라고 하는 보통 뭐 그렇게 하는 물질이고, NP가 실리콘 위에 있는 거죠. 나노레이저 다이오드. 반도체 레이저고요. 그 저자들 이름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저자들 이름 한번 쭉 읽어줘야죠. 이 사람들 다 뭐 이거 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름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귀욤 크로스니, 크로스니어, 귀욤 크로스니어, 도리안 산체스, 소피 부숄, 폴 모니에, 그레고아르 보두안, 그레고아르 보두안, 이사벨 사니에스, 람마 라지, 파브리스 라이네리. 약간 프랑스, 뭐 캐나다, 그 다음 뭐식 이름하고 뭐 그 스페인식, 뭐 남미식 이름, 그 다음에 인도식 이름, 이런 이름 좀 섞여 있네요. 귀욤 크로시니에, 도리안 산체스, 소피 부숄, 폴 모니에, 그레고아르 보두안, 이사벨 사니에스, 라마 라지, 파브리스 라이네리.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소속인지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까지 있네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군요. 1번이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A인데 프랑스. 네. 크로엘스가 어디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디 프랑스 어디라고 하네요. 네. 1번. 1번 몇 명이지? 1번 한 명. 한 명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귀욤 크로시니에가 그 2번에서 일을 하다가 취직을 한 거죠. 1번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토리라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회사인 것 같잖아요. 네. 여기 취직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보고 2번은 소속이 보니까 Centre d'innovation et de nanotechnologies, CNRS, Université Paris, Université Paris Sud, Université Paris Saclay, 뭐야 이거? 계속 이어지네. Université Paris Sud, Université Paris Saclay, C2N, Marcoussis, 이게 91460, Marcoussis France. 네, 이렇게 해가지고. 9461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Centre de Nanosciences는 나노사이언스 센터겠죠, 그렇죠? 그리고 A는 AND니까 나노사이언스 센터 AND, 아니죠. 나노사이언스 AND 나노테크놀로지 센터고요. 네, 이거 CNRS라고 그 프랑스 어떤 뭐 국립연구소죠. 네, Centre National de Recherche Scientifique라는 어떤 프랑스의 CNRS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거대한 그런 연구소고요. 그 CNRS 소속이면서 동시에 여기 파리시드 남파리 대학교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2번입니다. 이게 이제 주 어떤 어필리에이션인 것 같고요. 2번이 제일 많죠. 여기 도리안 산체스, 소피 부숄, 몰 모니에 해가지고 뭐 다 2번이죠. 네. 3번 이 사람만, 이 마지막 파브리스 레이네리, 이 마지막 사람만 3번이 또 있네요. 3번은 어디냐? 여기도 또 프랑스네요. Université Paris Diderot, Sorbonne Paris Cité 75207 Paris Cité 13 France.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파리 디데로 대학교라는 데가 있네요. Université Paris Diderot. 뭐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소르본, 파리 소르본이라는 곳에 있나봐요. 네, 어쨌든 하여튼 다 프랑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논문 냈군요. 나노레이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앱스트랙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앱스트랙트.
The most awaited convergence of microelectronics and photonics promises to bring about a revolution for on-chip data communications and processing. 네.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랑 포토닉스를 이렇게 잘 컨버지 하면은 뭐 그렇다는 얘기고. 네. Among all the optoelectronic devices to be developed, power efficient nanolaser diodes able to be integrated densely with silicon photonics and electronics are essential to convert electrical data into the optical domain. 나노레이저 다이오드 중요하다.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파워 이피션트한 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 네. 왜 일렉트리컬 데이터를 옵티컬 도메인으로 컨버트를 해야 되는 거를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옵티컬 그 자체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왜 일렉트리컬 데이터를 옵티컬 도메인을 컨버트하는 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나노 레이저 다이오드인데 저거 없죠? 뭐지?